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에덴의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금 렘넌트 대회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대회 때문에 성경 읽는 부분이 아무래도 간략하면서도 핵심을 보면서 렘넌트 대회를 계속 메시지를 듣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사실 매일마다 올리지 않고 줄여서 그래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사실 하나님께서 아합 대신에 세우신 써밋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사람으로 보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그 핵심 이상의 부분을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17장, 18장을 읽을 텐데요. 17장, 18장 통해 가지고 엘리야가 아합보다 더 하나님께 세우신 왕처럼 사용했던 그 부분을 한번 좀 우리가 좀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장이 엘리야가 이제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대항해서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케어하는 하나님의 그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로의 그 일을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가뭄에 대한 예언 7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 8절부터 마지막에는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2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잊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지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합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걸로 기억납니다. 아합왕 이세벨 통해 가지고 그래서 바알이 그 시돈 사람 그 다음에 이 시돈 사람이 있는 그 엣바알이라는 그 진짜 바알 신을 통해서 세련된 문화, 세련된 자본, 세련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부흥하려고 지금 온무리 왕조의 이제 이 아합이 지금 노력을 하지요. 풍요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처럼 지금 계속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혈육하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를 선지자로만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로 쓰이게 하는 그 참 왕, 참 제사장 일까지 하게 만드십니다. 왜? 참된 서밋이 죽었으니까요. 참된 서밋이 할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오늘 17절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기 시대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재앙 시대 때 여러분을 쓰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언약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사람들이 만약 못한다면 참다운 선지자로 이 사람들 못한다면 참다운 제사장으로 이 사람들 못한다면 참다운 왕으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렘넌트를 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길랏에 우거하는 자 길랏이라고 했지요. 길랏에 우거하는 그 도시의 사람인데 그곳에 그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죠. 1절에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알이 사실은 그 비와 풍류에 대한 권세를 지닌 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에 비가 만약에 내리지 않는다 그 말은 바알이 그 지역에 없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알이 그 지역에 있어야 된다거든요. 그래서 이세벨이 엣바알이라는 그 사람 그 딸로서 바알 신을 결혼해가 데려와서 그 자기가 결혼을 통해서 이 집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 집안에서 바알의 우상을 통해 가지고 비를 많이 내리게 이제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알은 주기적으로 건조한 기간에는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요. 죽음의 신, 모토라고 부르는 신인데요. 모토라는 신인데요. 그게 복종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잠시 바알의 신이 좀 쉬고, 그리고 난 후에 다시 또 비 오는 기간 되면은 다시 또 소생해서 땅에 다시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냥 세월의 순환에 따라서 그냥 신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그 사람들의 우상이 됐습니다. 그것 통해 성공이 따라가져가고 그것 때문에 돈이 따라가고 경제가 따라가고 그것 때문에 모든 교육이 따라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실제로 소생해야 되는 기간에도 실제로 비도 없고 이슬도 없게 하겠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은 진짜 신은 바알 신이 아니라 비 내리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정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2절에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앗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아무래도 이곳이 나중에 보면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바로 말라버립니다. 다른 곳하고 달리 물이 그래도 꽤좀 버티고 있는 곳이 아니고요. 금방 말라버리는 건조한 땅 같아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비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경작도 하고 먹고 버티고 할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안할수 있는 도저히 인간이 살수 없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나와 메추라기처럼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만 있으면은 먹고 살수 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알 신 필요 없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증인으로 지금 엘리야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심고 4절에 보면 까마귀를 통해서 먹게 할 것이다. 5절에 보면 그가 머무르며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침에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가 그 사르밧 갑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재밌는 것은요, 구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분명히 이스라엘 땅이었지만요, 그렇지만 시돈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지금 시돈의 왕과 같이 결혼하면서 아무래도 그 지방이 그 경계 지방이니까 같이 뭔가 그 시돈의 영역이 겹쳐지도록 사마리아가 많이 허용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머뭅니다. 바알이 그 수입된 곳, 우상 숭배의 진원지, 우상 숭배나 종교들이 가장 흥황한 곳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있지 않을 것 같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이게 진정한 노바디지요. 그곳으로 머물어서 그곳에서 과부의 명령에서 음식을 주도록 하겠다.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진짜 음식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바알 같은 그런 신이 아니다. 라는 걸 보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10절부터 보면 사르밧에 갈때 과부가 나뭇가지를 줬는데 그 엘리야가 아주 태연한 척, 정말 얼굴이 정말 철판처럼 돼서 그 사람에게 너가 그 그릇에 물 가져다 내게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떡한 조각, 그 빵, 마지막 빵이죠, 사실은. 그거 내 가족,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합니다. 이 과부가 말합니다. 1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말하노니, 아무래도 이 시돈 여자니까 이방인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한데요. 시돈의 사르밧 과부가, 나는 떡도 없고, 단지 통에 가루 한 움큼 이제 떡 만들 거지요. 그 다음에 기름 조금뿐 이 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 거지요. 빵 만들겠지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주워서 이거 먹고 나면 죽을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음식이지요.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져오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왕 같은 권세로 말합니다.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져오라 라고 하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대사로 갔기 때문에 왕 같은 권세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 같은 권세로 그 왕으로 나를 대접하고, 그리고 난 후에 너도 진짜 막 먹을 수 있다. 너도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왕 같은 권세로 14절에 말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비가 지면에 내린 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알 선지자, 바알 신이 정말 일어났던 곳까지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 거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이십니다. 진짜 왕이 해야 될 거. 지금 왕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가뭄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통해서 이걸 하게 만듭니다. 제사장으로 사실은 또 동시에 이 사르밧 과부의 죽음을 치유합니다.
가난을 치유합니다. 이 참 왕 제사 선지의 일 다 합니다. 바알신 가져오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 하나님께서 진짜 제대로 일하시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거짓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제사장의 확실한 역할도 또 더 나오지요. 집주인 된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막 그 무슨 죄가 내가 생각났길래 그 때문에 나라고 내 아들이 죽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향하여서 자기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청원하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21절을 보면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성경학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래도 기도의 일부분이고 그리고 간절함의 일부분이고 그리고 어떤 제사장적인 행동의 일부분이 아니었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중보하는 그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적인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죽음을 담당했는 어떤 그런 제사장적인 행동이었음이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통해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여기서 어떤 분은 혼이 돌아온 거지 영이 돌아온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혼과 영 같이 씁니다. 구약성경에서는요. 그때 너무 뭐 구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24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 사실 엘리야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신 참다운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거짓 마귀 이야기하던 그 이상 우상 종교가 아닌 진짜 하나님께서 가져온 것이 진짜이다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통해서 참 왕제장 선지자 일들을 주셨죠. 여러분에게도 이 재앙의 시대에 왕제장 선지자 일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권세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의 왕들은 이걸 하지 못합니다. 이걸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8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3년이 지난 후에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는 부분이 나오지요. 그 부분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부분이지만요. 마지막 46절까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디아를 불렀으니 이 오바디아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디아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디아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디아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디아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디아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바알이여.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 샘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3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의 지면에 내리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 보려고 갈 때 아합에게 보이려고 갈 때 엘리야가 오바다를 부릅니다. 오바다가 사실 아합의 신하지만은 엘리야의 제자이지요. 그래서 부릅니다. 뭐 더블 에이전트 이런 사람 아니고요.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정말 100명을 그 굴에 숨겨서 떡과 물을 먹이면서 그래서 보호하는 사람이지요. 진정한 전도의 보호자,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가는데 오바다가 그 있을 때 왜 그 엘리야가 내가 진짜 아합을 만나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진짜 말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아니 그렇게 하면은 내가 당신과 내통했다는 거 알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그 엘리야가, 아니다, 전도자는 반드시 죽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24절을 보면 그 오바다가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다 하는데 엘리야가 15절을 보면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성취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땅까지 갈 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이제 아합을 이제 만난다고 전가를 받고 난 후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갑니다. 17절이 재밌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이 가문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 문제, 그 다음 오바다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자기를 돕지 않고 있는 그런 어떤 선지자 숨어서 있는 부분, 종교 통합 안 되는 부분,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있겠죠. 민심이 흉흉한 거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정말 많이 생기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킨 정치적인, 그 종교적인, 사회적인 문제에 일으킨, 소유 일으킨 사람이 너냐. 그때 18절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진짜 서밋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당신입니다. 진짜 참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받고 서야 될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당신들의 정책과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 것에 대해서 언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롭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성경 기자들이, 성경의 참 학자들이 재밌는 부분이 한 가지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괴롭게 한다는 뜻인데요. 성경에 괴롭게 한다는 단어는 많이 없습니다. 어디 나오느냐? 여호수아서에 나오고요. 사사기에 나오고 그 다음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괴롭게 한다. 그 특별히 사무엘상에는 우리가 읽었을 때 기억나는 분 있으실 겁니다. 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서 백성들이 괴로워한다라고 요나단이 말합니다. 자기 아들이 말하거든요. 그때 괴롭게 한다는 말이 저주를 받게 한다라는 말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스라엘을 저주가 생기도록 만든 사람이 너냐라고 했을 때 그때 엘리야가 당신이 바로 그런 저주를 일으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진짜 문제는 지금 정책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이 정책의 문제, 민심이 흉흉한 거, 경제 문제, 비가 안 오게 하는 거, 종교적 혼란, 종교적 갈등,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짜 영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문제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짚어준 거지요. 복음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은 실제로 나라의 그 바알 선지자 하나님과 그 하나님 선지자와 그리고 그 자기와 같이 한번 갈멜산에서 한번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들 갈멜산을 모으게 합니다. 갈멜산 어떤 그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을 입증해 보이는 어떤 그런 어떤 재판 같은 곳이었는데요.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했는데 이 머뭇머뭇한다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그 바알 우상 앞에서 춤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기우뚱기우뚱 하면서 이렇게 뒤뚱뒤뚱 하면서 춤추는 그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어떡할까 어떡할까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도 춤추고 그 다음에 바알 앞에서도 춤추고 언제까지 두 다리 양다리 걸치고 춤추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송아지 둘을 가져와서 너희의 신의 이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 부를 것이다.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바울도 사실은 불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그 가나안 땅에서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 그 번개 이런 걸로 내리는 걸로. 그리고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아브람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 똑같이 불로 응답하시는 그분 어딘지 먼저 나타나시 그 제대로 나타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먼저 그 바알 선지자 45명이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응답이 되지 아니하죠. 자기 자해까지 하는데도 하지 않됩니다. 자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까이 가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했습니다. 그 아까 그 단이 사실은 그 저거를 했는 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시 여호와의 단으로 바꿉니다. 바꾸는 거 하죠. 희생제사의 단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제 다시 한번 규정을 하도록 하죠. 무엇인가 또 그 안에 있는 뭐 바알 선지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애버리겠지요. 그리고 아까 그 띠 놀고 제단 위에서 띠 놀고 주위에서 띠 놀고 하면서 막 흐트러져 있는 것도 있겠지요. 다 깔끔하게 딱 만듭니다. 그리고 난 후에 12개의 돌을 취합니다. 언약을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하죠.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랑도 만들고 각도 뜨고 그 다음 물도 막 들이붓습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실제로 그냥 번개불로 너무너무 말라기 때문에 지금 캘리포니아처럼 자연적으로 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불이 진짜 인위적으로 하나님께서 퍼붓도록 해야, 그래야 진짜 불이 붙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 주여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라고 37절부터 하지요. 그래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38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빛, 그 불이 내려서 번제물뿐만 아니라 나무도 태우고 돌과 흙까지 태우고 도랑의 물을 완전히 다 핥아버립니다. 다 완전히 증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거기서 바알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지요. 왜? 바알 신이 진짜 거짓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 엘리야로 말미암아 참다운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만듭니다. 참 왕의 일을 진짜 하게 합니다. 아합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합이 못합니다. 왕이 해야 될 거를 엘리야가 다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제 비도 오게 하는 일도 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겸손하게 합니다. 뭐냐면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41절에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먼저 선포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대사니까요. 그래서 아합이 먹고 마시고 올라가서 그 다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무래도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겠죠. 그리고 계속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제 이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일들을 보자마자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비가 오기 때문에 가자라고 이야기, 이스라엘로 갑니다. 48절을 보면, 46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것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다운 힘을 주십니다. 왜?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은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재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현장에 진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여금 진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이도록 여러분을 부르시고 전도자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들을 동일하게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참다운 엘리야 선지자 같은 증거, 전도자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다운 엘리야 같은 왕, 제사장, 선지자로 부르심 받은 모든 전도자가 됨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도자들에게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재앙의 현장에서, 저주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해답을 말하는 최고의 전도자가 되는 영적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